난 유패라고 함.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퍼즐앤드래곤 영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퍼즐앤드래곤 영상을 딱히 찍을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랜만에 지금 월화수목 동안 이제 시험이 이제 보다가 드디어 끝나가지고 지금 피방을 가야 하는데 영상을 편집하는 걸 어제 깜빡해가지고 못한 바람에 지금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변명이라니! 그래가지고 퍼즐앤드래곤 딱히 찍을 게 없어서 뭐 찍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가 오늘 마침 스페셜 던전에서 제우스 벌컨 강림을 하더라고요. 해서 한번 이거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할줄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뭐 나오지 몰라요. 일단은 가장 무난한 파스로 바스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스테트냥. 이쿠쏘.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뭐. 뭐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대로 끝나겠고요. 아니면 좀 아쉽게 끝난다 싶으면 그냥 뭐냐. 마력석 하나 좀 쓸게요. 할게. 그랬다고 한다. 핫, 나의 드롭 돌리는 실력이 더 늘었지. 공부하는 이것만 함. 흑심각. 아무도 안 죽었어. 스킬을 써버리자. 뭐 이건 써도 없어요. 뭐 상관없는 게 다섯 턴이어가지고 금방 찹니다. 장르 드롭 돌릴 때는 되게 저 조용히 하게 해요. 그냥 영상 찍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좋아, 드롭 완벽했다. 풀드롭까지 났어. 게이득. 아, 얘만 잡으면 되는데. 저 위에 있는 물속성만 잡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뭐냐. 스케일을 크게 하셨대. 오, 파이어 스케일. 아니, 스케일 말하니까 스케일이 나왔어. 지송. 드롭 돌리기가 애매하다. 리얼 애매하다. 죄송. 이건 실수. 아, 순간 지금 뭐, 잘못 클릭했어요. 여러분의 눈에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거 생각난다. 좋아. 이게 바스테트가 요번에 뭐냐, 업데이트가 되면서요. 5콤보가 아니라 4콤보일 때 이제 뭐냐, 곱하기 3이 되기, 3개 타 3이 되기 때문에 아마 콤보 8에 이제 뭐냐, 25배가 다 됩니다. 바스테트 개찾기. 이건 드롭이 좀 애매한 빗드롭 없애야겠다. 이렇게 하고 드르렁 쿨쿨 자고 있는 듯하다. 좋아, 이제 좀 드러내야지. 저는 이제 드롭을 억지로 맞추는 걸로 유명하죠. 대체 왜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유명합니다. 제 자신이 유명합니다.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죽으면 저는 그냥 존나 강력한 놈입니다. 그냥 쟤는 딱히 무서울 게 없는 게, 제가 나왔을 때 그냥 공격력 강해지는 것 말고는 끝이에요. 패턴은 다 외웠어, 저거. 우와, 불사조! 이거 스킬 써야 합니다. 데미지 하면 이제 공격이 뭐냐 곱하기 4배가 되기 때문에. 드롭을 가져와서 빨리 돌린 다음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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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이러면 간단하게. 그렇죠. 8콤보에 25배 되죠? 개사기야, 아주. 아, 맞다. 참고로 저 각성 구사다 힘에도 만들었어요. 구사다 힘은. 결국에는. 안 맞는다, 안 맞는다 하다가 결국 만들었습니다. 힘에가 좋긴 좋더라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자. 그럼 니 그거 기다리는 나 불드롭 좀 없애자. 좀 귀찮았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입습니다. 스킬 하나씩 써주는 게 중요해요. 아, 이거 빨리 학 만들어야 하는데, 저거. 학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스킬트는 안 치웠어. 그럼 딱히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학이 이제 뭐냐, 스킬턴이, 뭐냐, 1턴이어가지고, 한 턴마다 스킬 쓸수 있어가지고, 공격력을 계속 4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라면, 제 대결 좀안 맞아요. 제가 그런 걸잘못 쓰기 때문에. 아, 참고로 저는 데미지가 1로 받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쓴 거예요, 스킬. 아, 얘인가? 너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기다리기 싫어서 좀쓴 클럭. 핫, 드롭 강제로 맞추기. 이거 참고로 강제로 맞추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나 거의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얘가, 아, 쟤 걔도 1이고 얘도 1인가? 6인가? 그러면,
부사님이 써도 되겠다. 일단 능력까지 좋아가지고. 아, 참고로 이거 지금 뭐냐, 쟤 안 죽이면 좀 큰일 나가지고 쓴 거예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스케튼 다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12.5배지만 한 턴짜리로 시키기 때문에 그 뭐냐, 한 턴이 늘어가기 때문에 이러면 한 턴 플러스 이제 들어가가지고 데미지가 더 크게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으아! 방해 드롭 늘었나? 싫다. 어, 이거 이기면 안 되는데. 그 밖에 개기? 역시 운빨의 유패. 운빨 하나는 좋군. 참고로 지금 중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다. 여기 캐릭터 중에서 제가 좀 뭐냐 얘를 좋아합니다. 캐릭터 중 캐릭터로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캐릭터로서 좋아하는 겁니다. 어? 내가 잠깐 멈췄어요. 어, 그럼 위험한데? 삶에 진장이 있는 거잖아, 그럼. 오, 억지로 드론 맞췄다. 와, 살았다. 이건 못 죽이겠네요? 애매해요, 공격력이. 오, 죽였다. 아, 맞다. 이거 초지옥급이어가지고 체력이 은근 낮지. 하지만, 이래라! 하데스 이랬다. 오랜만에 하데스 이랬다. 어, 써도 되겠다, 이제. 누가 왔어? 어서 마당.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서 저 됐다 이거지. 여러분 조심히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뿜뿜뿜뿜. 여러분 조심하고 돌려야 하면서 지는 조심히 안 돌리는 중. 슈커먼 장땡입니다. 왜냐 팔콤보 알아서 되거든요. 운빨의 유패. 괜히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겼네. 얻었네 어쩌다보니. 제우스 벌컨강님 완료. 떤떤떤떤떤떤떤. 나 벌컨 처음 얻어봐. 벌컨 처음 얻는 거구나. 지나봐야지. 어떻게 되냐. 벌컨 헛진화 개간지. 제우스는 웬만해서 다 모았는데.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우스 벌컨강님 해봤고요. 더 하고 싶습니다만 딱히 더 했다가는 뭐냐 멘탈만 터질 것 같아서 극한 강러시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냐 초지옥급, 네, 초절지옥급 했다 실패를 했습니다. 저거 뭐냐 5단계까지 뭐냐 5단계까지 다가고 끝난 줄 알았더니 보스가 두 번을 변신시키더라고요. 뭐 파워레인저 보는 줄. 여전히 진가별 신문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플러스 구독 버튼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끝. 바이바이. 제우스 빨컴빨컴까님.